미국 주식 공부할 것도 많고 종목도 워낙 많아 포트폴리오 짜기 겁나셨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플래티늄 회원 서비스가 여러분의 고민을 확 날려드립니다. 진짜 미국 주식 전문가들이 매월 선정하는 유니버스 50종목을 비롯해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컨텐츠를 무제한으로 제공받을 절호의 찬스. 지금 플래티늄 연간 회원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교육 세미나에도 참여하고 다양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대박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카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김아량 씨하고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일단은 기초적인 것만 말씀드리는데 2시간 정도 네. 2강이죠. 총 2강이 들어가고요. 조금 더 약간 기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진행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는 배당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드린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 시간에는 일단은 뭐 배당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배당에 대한, 현재 상황을 좀 봤다면요. 실제 이제 배당, 미국 주식에서의 배당주에 대한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P 500 기업 중에서 약 한 85%, 420여 기업이 배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사님, 이게 13강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네. 13강. 아, 그, 저희가. 10, 방금 한 게 예, 12강이니까요. 예, 그리고 저희가, 그니까, 과거에 했던 게 11강 맞죠? 네, 맞아요. 예, 그러면 13강이죠? 네. 벌써 13강이니까 또, 금방 또 13강이 됐네. 예, 그러니까 금방, 지금 저희가 했던 것들이. 네. 곧 20강도 될 것 같고, 곧 마무리 할 것 같아요, 일단. 그 다음에. 배당 지급 주기는 월, 분기, 반기, 1년 특별 배당으로 해서 다양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분기 배당이 거의 한 90%로 1년에 4번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보통 한 번 정도 하고 있고요. 미국은 보통 4번으로 나눠서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배당금 지급은 보통 1개월 내에 지급을 하되 빠른 경우는 10일 안에 지급하고요. 늦어도 2개월 내에 배당 지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더 빠르졌습니다. 늦어도 1개월 내에 다 지급을 하고요. 보통 네. 일주일 안에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빠른 거는 하루 만에 배당이 들어온 것도 있고요. 네. 다만 이제 한국에 배당금이 도착할 때는 네. 현지 배당 지급일이고 한국에 올 때는 현지 배당 지급일보다 한 하루에서 길게는 한 3, 4일 정도 더 지연이 된다는 거 한번 좀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보통 이제 3개월 정도 한 뭐 겨울에 배당을 받으면 배당금이 이듬해 봄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네. 미국은 아닙니다. 배당 지급 시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너 주식으로 받을래? 현금으로 받을래? 라고 한다 그러면 만약에 어떻게 할까요? 현금 받을래? 주식 받을래? 하면 저는 네. 여기 읽어보셔서 뭐 예, 읽어봐서 답을... 알긴 하는데 저는 만약에 이걸 몰랐을 때는 당연히 주식으로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왜요? 왜 그러죠? 근데 나는 현금인데 무조건. 아 왜냐면 네. 현금 배당하면 당장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긴 한데 그 주식으로 받으면 네. 또 더 가치가 높아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되죠. 한국 분들이 이제 보통 주식을 자주 사고 팔고 하잖아요. 네. 아, 배당을 내가 이미 주식 다 팔았는데 들어온 거예요 한 주가. 네. 근데 그 한 주가 들어오면 최소 수수료에 걸려요. 그러니까 과거의 하나금융 투자도. 최소 수수료가 7달러인가 있습니다. 7달러요? 예, 그럼 7달러면 얼마입니까? 거의 8,0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예서 뭐 진짜 잡주 같은 거 하나 고작 한 주 갖고 있다고 팔면서 얼마 안 됩니까? 8,000원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건 이렇게 약간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금 배당이 유리하다. 이거는 사실 이제 한국의 어떤 수수료에 대한 그 체계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배당 투자 시 언제까지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가 관건인데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오늘 네. 오늘 교육의 핵심. 배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교수님 근데 이 부분을 그때 팟빵 처음 네. 녹음할 때 네. 언급을 했었거든요. 했죠. 그거는 네. 이제 기초에 네. 들어가는 내용 중에 네. 아주 개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엑스 데비던드 데이트라고 해서 네. 배당 낙일 전일까지만 매수하면 네. 예,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 나기는요 미리 공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8월 15일이다. 네.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8월 15일 놀지만요. 8월 15일이 배당 나기이다 정해지면 8월 14일까지 주식을 매수하면 네.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죠. 근데 이건 꼭 미국 주식만 그런 건 아니고 우리나라 아니 우리나라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배당 나기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렇죠. 우리나라도 네. 마찬가지죠. 네. 네. 우리나라요? 네.
군인 하나가 배당 나기 전날까지 되겠죠? 근데 한국은 그렇게 계산하나? 보통 체결의 결제일을 갖고 얘기하지 않나? 한국은 배당을 안 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네. 똑같은 원리죠. 배당 나기 네. 전까지 하는 건. 예. 그래서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거 예를 들자면 뭐 12월 2일이 배당 나기이면 네. 12월 1일 날 당연히 장 마감 전까지 매수하면 네. 1년을 보유하다 10년을 보유하던 하루를 보유하던 똑같이 배당을 예,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자격이 생기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기 배당을 하면 배당 나기 연행이 극히 미미하거나 없습니다. 배당 나기 혹시 아세요? 네? 배당락. 네, 배당락일. 네, 배당락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배당락. 뭔가 배당 받을 그게 딱. 그러니까 배당락이라는 건 몰라야 정상이야. 이런... 몰라야 정상이야. 네. 우리 김하나 씨가 알면 안 돼요. 몰라야 정상이야. 왜냐면 이게 기초편이니까 지금. 네. 배당락일은 만약에 배당을 못 받으신 분이, 그러니까 네. 12월, 제가 12월 2일이 배당락일이라면, 네. 배당을 받으려면 12월 1일까지 매수해야 되잖아요. 네. 그 앞전에 나온 예를 들자면 네. 그러면 12월 2일 날 네. 배당 나기일 날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은 아 배당은 상관이 없잖아요. 네. 배당 못 받잖아요. 못 받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그날 하루 12월 2일 날 배당 나기일 날 네. 배당 받은 만큼 주가를 떨어뜨립니다. 강제로. 만약에 1%의 배당을 받았다 그러면 네. 주가를 1% 떨어뜨려서 강제로 아. 무조건 시초가가 그냥 떨어뜨려 시작해. 네. 강제로. 그래야지만, 오늘 처음 들어온 주식 사람들은, 네. 그냥 배당 관련 없이 그냥 싸게 사는 거잖아요. 1%. 배당 받으신 분들은 일단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 협박성을 맞추려고 그러면 강제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네. 이 배당 나기를 주가가 빠지잖아요. 어쨌거나. 근데 이게 회복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날, 바로. 그날요? 그날은 회복 못 할 것 같아요. 거의 시간이 다 조금 거의 다 걸리지 않나요? 아, 회복, 그래요? 네, 거의 다 회복하고 그냥 신경 안 쓰면 사람들 신경 안 써요, 이걸.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배당나기도 왜냐면 그게 솔직히 배당나기일이 아주 심각하게 장에 영향을 미치면 네. 똑같은 거잖아요. 배당 받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주가 빠졌는데. 근데 그게 다 거의 다 장중 내에서 회복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배당에 세금이 있는데요. 보통 배당은 예, 15.4% 원청 징수를 떼고 딱 돈이 들어옵니다. 달러가 네. 들어오겠죠? 여러분들 그 배당 안 받아보시면 모르겠지만 네. 배당 달러를 받으면 엄청 기분 좋습니다. 배당이 뭘로 들어오겠어요? 달러 들어오잖아요. 달러로. 그쵸. 달러로 들어온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외화를 진짜 번 겁니다. 번 거. 외화벌이. 외화벌이. 외화벌이라고 그러니까 약간 뭐 무슨 앵벌이 같은데 앵벌이. 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거나 외화벌이 맞죠? 그다음에 리미티드 파트너스라고 하는 LP가 붙어있는 네. 것들은 예, 39.6% 고배당주죠. 예, 예, 배당을 높이 받으니까 네. 이런 것도 좀 유의하셔서 투자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끝에 LP가 붙어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맞아요. 것 같습니다. LP 붙어있는 거 사셔놓고서는 배당 왜 이렇게 세금 많이 떼냐고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저가 네. 먹었죠, 한번. 예, 그래서 일단 뭐 이거 왜 이렇게 해서 배당 받아서 네. 배당 받았는데 너무 많이 뛴 거 아니냐. 근데 제 잘못이 아니고 이건 뭐 정해진 규정이기 때문에 많이 받는 만큼 많이 떼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은 배당은 예, 배당세가 14%가 붙고요. 네. 자세히 알아보면 배당 세금에 주민세가 10% 붙어 갖고 예, 15.4%의 원적 징수를 뗀다는 점. 세금이 나온 김에 양도세도 한번 알아보면 양도세는 네. 예, 22%를 네. 예, 세 차익에 예, 낸다는 점. 어쨌거나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좋은 겁니다. 네. 돈을 많이 벌었던 얘기니까요. 250만 원 이상 버시면 무조건 예. 그 이상은 예, 뭐 250만 원까지는 버시면 세금이 네. 없는데 250만 원 이상의 네. 22%는 예, 배당세로 아니 저기 양도세로 떼어간다는 네. 점. 떼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네. 그냥 자기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하고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 양도세요? 네. 양도세는 네. 양도세는 본인이 직접 자진신고로 해결합니다. 네, 보통 증권사에서 해주죠. 네, 해주죠. 대행으로. 네, 보통 대행해주죠. 왜냐하면 네. 본인들이 거래가 너무 많아갖고 헷갈리죠. 근데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수수료 다 빼야 되고. 네. 그리고 환율을 또 감안해서 네. 그 원화로 환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산법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요. 네,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계산하기 힘듭니다. 네. 다만 배당은 딱 계산해고 딱 넣어주기 때문에 네. 쉽게 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스케줄 확인할 때 중요한 거는 디비던드 일드. 네. 도대체 배당을 얼마나 주는지. 그 다음에 엑스 디비던드 데이터에서 배당 나기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페이먼트 데이트, 페이 데이트라 페이먼트 데이트라고 해서 배당 지급일. 네. 배당금이 언제 들어오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요 세 가지만 파악하시면 거의 끝납니다. 일단
요게 핵심이기 때문에 네. 아, 많은 분들이 요걸 아셔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배당을 받으려면 네. 주식을 언제까지 사야 되는지를 거의 다 모릅니다. 거의 직원도 잘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배당을 받을 준비가 됐다. 이제는 배당을 받을 준비가 됐기 때문에 네. 배당을 주는 주식에 주식을 매수하면 됩니다. 이제 마음만 이제 다 이제 이론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번 배당을 한번 받아보세요. 배당을 재미삼아서. 네. 예, 일단 우리 아랑 씨 돈 저기 좀 여유 자금 있어요? 혹시?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아, 저 이제 제가 네. 그때 이제 분산 투자를 시작했어요. 한 달 전부터 이제 그래서 펀드에 좀 넣어놨거든요. 네. 하일드 펀드에 좀 많이 넣어놨어요. 하일드 펀드? 네. 그 뭐 지금 어때 성과가? 아, 근데 지금 한 이제 한 달 좀 안 됐거든요. 한 달 안 됐는데 뭐 플러스는 아니에요. 근데 마이너스인데 거의 미미한 거라서 거의 원금 수준? 그렇게 좋네요. 네. 네. 그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지만 일단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네. 김아랑 씨가 지금 이제 나이가 네. 아직 굉장히 어리잖아요. 네. 이런 투자를 네. 하는 건 좋긴 좋은데 너무 많은 돈을 투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투자해서 돈 번 게 네. 솔직히 불로소득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런 거에 맞들이면 그 땀 흘려 버는 것도 상당히 좀 의미 있지 않습니까? 아, 그쵸. 아, 근데 제가 네, 뭐, 네. 아, 당연하죠. 예. 네. 오늘 같은 날 땀 흘리면 좀 힘들겠죠. 근데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근데 네. 지금 투자를 해서 네. 재미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연습 삼아서. 네.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조만간 이제 주식을 어쨌거나 네. 해외 쪽으로 사셔야 되잖아요. 그쵸. 첫 주식은 제가 디즈니를 사라고 권해 드리고. 혹시 제가 디즈니 티를. 네. 다음 시간에. 아니, 웃지 마시고. 봤어요, 이사님 좀 그거. 그러니까. 입을 거 안 입을 거예요? 제가 드리면? 언제 입죠? 아니, 아니. 이사님, 그 미국 주식에 미치다 그 티도. 네, 있어요. 그 세미나 같은 거 하실 때 입고 가시면은 사원님께서. 네, 이제 미국 주식에 미치다 티는. 네. 그러지 마세요. 좀 너무 오버한 거 있잖아요. 네. 네. 와이프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것까지는데. 요번 제가 토요일 날 세미나 하거든요. 네. 사이다. 아. 제가 이번에 사이다 경제하고 하는 저희가 세미나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네. 제 강의 시간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제가 예 있겠습니다. 그날 있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근데 혹시 아니 디즈니 티를 네. 그건 그렇고 아 내 마음이지? 아니 별거인데 아니 하나씩은 뭔 내가 내 입겠다는데 뭔 상관이에요? 그럼 다 같이 입으세요. 그 교수님이랑. 아이 그건 뭐 미주미 멤버분들 다 같이 입으시면 괜찮으실 텐데 아, 입을 거예요 주면 드리면 디즈니요 예 입을게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아 미국 주식에 미치다요 파란색 있잖아요 그걸 주면 입을 거예요 아, 밖에서 입고 다니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외모인데 보여요 예 아니 뭐 입으면 있겠지만 외국 가서 입을게요 그 아, 뜻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디즈니는 디즈니요 아 디즈니 티 제가 봤어요 이사님 예 네, 네, 네. 아니 요번에 네. 아주 정말 작지만 네. 바꿨어요 디자인을 조금 아 그래요? 조금 더 세련되게 아 정말요? 네. 아니 지금 보여달라 보여줄 수도 있어 이따가 보여주세요 아니 이제 주면 그러니까 입을 거 안 입을 거예요 아 입죠 근데 네. 설마 그 세미나에 입고란 말씀 아니신 거죠? 아니 나는 정말 나는 그 디즈니티는 네. 자연스럽게 입고 다닐 것 같아요 나 이거 그 구독자분들한테 혹시 뭐 드린 적 있나요? 그 디즈니티? 아 그걸요? 네 이번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다 드릴 거고. 아, 정말요? 네. 3일 선물이니까. 그 다음에 아. 제가 이제 세미나 할 때. 네. 이렇게 추첨을 통하거나 아니면 뭐, 무슨 이벤트 통해서. 네. 이렇게 드리려고요. 막 다. 한번 그. 반응을. 네, 반응을. 반응이 되게 궁금해요. 받으셨을 때. 이제 아, 제가. 그때로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반응이 어떨 네. 것 같아요? 내가 그 티도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아, 네.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어땠나요? 지금까지. 아니. 되게 좋았어요? 완전 좋아하죠. 아, 정말요? 자제분들 집에 네. 난 우리 딸내미 주고 싶다. 아. 우리 아들내미 물론 걔네들이 안 있겠지만 그 일단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 입고 싶어 이거 입히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네. 디즈니를 겨울 왕국도 굉장히 히트를 많이 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특히 따님들 두신 분들은 꼭 입고 싶어하고 이거 남는 거 엄청 많이 물어봐요. 아, 정말요? 진짜로 제가 이번에 이거예요. 이번 요번 티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 어때요? 와 이사님이 만드셨어요? 아니, 이사님이 왠지 이게, 파워포인트로 되게 열심히 만드셨을 것 같아요. 와 이건 이쁘네. 오 이건 이뻐요. 거기다가 네. 이거 한번 보여줄까? 이거 봐 색깔. 우와.
그 조금 더 약간 좀 뭐랄까. 좀 세련됐어요. 네, 저분 좀 그 미국 주식의 미치단가 거기에 올리신 티는. 네. 오, 근데 이건 되게 예뻐요. 훨씬 세련된 거. 네. 오, 이런 진짜 식으로,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다양한 제가 디자인을 네. 그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제가 옷장사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세미한테 오시면 제가 네. 다 무료로 이렇게 나눠드리고 그래서 이게 전 범국민적인 어떤 이벤트 그런 마케팅을 펼치시려고요? 네. 아니, 사실 이제 뭐 디즈니 주가가 올라든 떨어지든 뭘 의미가 있겠냐마는 사실 네. 이제 워낙 디즈니 영화를 좋아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아량 씨가 다음 기회에 아량 씨 하나 준비해 놓을 테니까 꼭 입어주세요. 네. 이렇게 입고 한번 인증샷. 네네. 오늘 얼굴은 제가 안 할 거지만. 네. 형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티는. 네. 이, 저희 이 시간에도. 네. 아, 또 안 해오셨겠지만, 키즈 같은 거 내갖고 맞추시면 네. 제가 바로 티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티를, 이거 나중에 못 구해요? 나 아니면? 진짜로? 디즈니 티 어떻게 구할 거예요? 그쵸. 네, 저밖에 없죠. 일단은, 예, 좀 핵심적인 내용 말씀드리면, 뒤에 네. 그림이 나가겠지만, 엑스 디비너드 데이트라는 용어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네. 이거는 배당 낙일이라는 뜻이다. 그다음 배당 낙일 전까지만 주식을 매수하면 배당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정말 핵심 사이트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당연히 이 배당에 대한 일정, 그다음 배당금, 배당 지급일 다 보고 싶은데 어떻게 봐야 되냐? 네. 요 세 가지 사이트를 보면 끝납니다. 이거 제가 정말 핵심적인 사이트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요거를 아는 구독자분들 와 네. 제게만 네. 알려주시는 건가요? 지금 청취자분들 네. 그다음에 우리 아랑 씨한테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스닥 공식 사이트에 네.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팀 랭스라고 하는 이거는 몇 번 네, 말씀을 했죠. 드려서 네. 이 팀 랭스가 어디서 쓰였죠? 복습 차원에서 이거요? 이제 그 전문가들 전문가들의 의견 네. 의견들의 모음 네. 평균 의견 네. 평균 목표 주가를 보여주는 사이트라는 점. 거기에 여기 배당이 들어가면 이제 배당 낙일 다 나와 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날 전날까지만 매수를 맞아요.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월스 저널의 사이트에도 나옵니다. 네. 월스 저널은 WSJ라는 네. 쪽으로 약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네. 나스닥.com 디비던드 스탁 디비던드 카렌다를 보여주는 그림을 제가 갖고 와서 보여드리는 건데 네. 이 딱 찍으면 3월 23일 날짜로 지금 제가 예를 들어놨어요. 네. 위에 보면. 네. 그럼 요 3월 23일 날 X 디비던드 데이트가 나옵니다. 네. 3월 23일 날이 전날까지만 주식을 매수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페이먼트 데이가 나오죠. 그러면 종목별로 해서 언제 지급이 되는지. 네. 보시는 것처럼 3월 23일이 배당 낙일인데 네. 얼마 안 돼서 바로 주네요. 네. 바로 주죠. 4월 5일 바로 줍니다. 바로 줘. 그냥 네. 이게 배당을 받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네. 근데 엄한 뭐 무슨 뭐 오피스텔이니 뭐 호텔형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분양받아서. 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하세요. 이런 거 하시면 월세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돈만 제가 적절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규모만 되면 이걸로 노후를 네. 챙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68세부터 한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네. 뭐 지금 뭐 국민연금을 거의 뭐 하지 말자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배당은 여러분 노후도 상당히 풍족하게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네. 팀랭스에 나와 있는 요 사이트. 네. 여기는 요 사이트를 많이 제가 이용하라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팀랭스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의견이 나와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네. 배당 카렌다에 플러스 배당 종목에 그 배당 주는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 의견이 바로 나옵니다. 예. 나스닥에는 그게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아까 했던 종목에다가 플러스 스트롱 바이 의견까지 다 나와줍니다. 네. 쭉 나와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배당을 내가 투자하고 싶은데 배당 낙일도 알고 배당 지급일도 알고 다 알았어요. 근데 이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이 뭐가 좋은지를 네. 한 번에 볼 수 있는 걸로 해서 이왕이면 스트롱 바이가 좋겠죠? 네. 스트롱 바이 의견을 강력 매수. 예, 강력 매수로 쪽으로 해서 매수하시면 이제 도움이 되는 사이트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왜요? 네. 아, 왜 또 이렇게 주가 아니 주가를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장은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충실하게 팟캐스트 녹음을 계속 이어가 지금 계산하고 있어 지금 말하지 얼마나 손해갔는지 예. 어쨌든 네 일단은 그리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와 있는 것도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네. 보시게 되면 근데 제가 네. 아랑 씨 혹시 물론 아랑 씨 지금 머리가 지금 생각이 딴 데가 있잖아요. 주식 시장이 가 있잖아요 지금 오늘 네. 이제
기도가 좀 많이 지금 떨어지네요. 당장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싶잖아요. 네. 자리 깔고 저 주가 덜 떨어지기 위해 주가가 이쯤에서 반등하기를 좀 기도하고 싶잖아요. 근데 기도해봤자 주식은 올라가지 않죠. 그렇죠. 아량 씨의 어떤 그런 마음이나 믿음이 모여봐봐야 주식은 안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제가 배당과 관련한 사이트를 제가 지금 세 개를 말씀드렸죠. 네. 하나 나스닥. 네. 하나는 팀랭스. 하나는 월스트리트 저널인데 네. 이걸 제가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하나만 알면 되지. 왜 네. 사이트 세 개를 알려드릴까요? 제 생각엔 이 사이트마다. 핵심입니다. 예. 약간, 뭐 전문가들이 이렇게 투자 의견을 제시하는 게 좀 다르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면은 좀 더 각 사이트마다 알 수 있는 네. 그런 소스가 조금씩 달라서? 네, 맞아요. 만약에 네. 자, 배당 낙일, 네. 배당 지급일, 네. 배당 수익률, 배당금, 네. 거기다가 이 투자 의견, 네. 그 다음에 배당 주기까지 나와 있는 거는 네. 여러분 한 번에 보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없네요. 아, 예. 그래서 이렇게 예. 다 따로따로. 자, 예. 아까 말씀드린 나스닥에 나와 있는 거는요. 네. 흔히 얘기해서 그냥 일반적인 배당 일정, 네. 그죠? 그 다음에 배당 지급일이 나와 있는 거죠? 그죠? 네. 배당 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팀 랭스에는 거기에 플러스 투자 의견이 또 같이 나와주죠? 네. 그런데 요 두 가지 팀 랭스하고 나스닥에 안 나오는 게 있어요. 네. 뭐냐고 뭐가 있냐면 배당 주기가 안 나옵니다. 도대체 월 배당인지. 아. 분기 배당인지. 월스트리트 저널에 예, 반기 나오네요. 배당인지. 예.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에는 나와줍니다. 네. 여기 보시면 쿼터리라고 나오죠? 네. 다 분기 배당 아닙니까? 근데 간혹 가다 보면 먼슬리 나오고. 네. 예.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배당을 적어도 얼마나 자주 주는지를 이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세 가지 다 같이 봐봐야지 배당에 대한 비교를 해봐야 되겠네요. 예, 배당에 대한 총 네. 모든 내용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뭐 하나가 삐어도 여러분들 배당 투자하기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이 사이트 세 개가 합쳐져야지만 종합적인 배당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는 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배당 초급 과정은 이렇게 마칠 건데 배당을요. 네. 배당을 내가 만약에 배당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하고 배당 투자를 별로 고민하지 않으신 분들 차이가 있어요. 네. 배당 투자를 좋아하신 분들은 흔히 약간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적절하게 내가 뭐 급여는 아니지만 네. 내가 생활비에 좀 보태고 싶은 분들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원하시고 특히 이제 우리 아랑 씨 젊은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배당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 배당주의 특징이 뭐냐면 배당은 일정 수익이 나와야지 줄 수 있는 그쵸? 거잖아요. 약간 안정적인 안정적인 회사들, 그 뭐 통신 회사 이런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어치 한국전력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주가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보통. 네. 그래서 약간 성향마다 차이가 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절하게 반 정도는 배당을 투자하시고 네. 반 정도는 성장주 투자하셔갖고 좀 그것도 포트폴리오 좀 분산해야 되니 반드시 좋은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배당도 역시 한 주만 배당주를 한번 사셔갖고 네. 배당을 받는 한번 재미를 한번 느껴보셔라 라고 말씀. 지금 달러가 지금 1130원 아닙니까? 그쵸? 오늘 맞아요. 1130원 또 급등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만약에 많은 분들이 배당을 받으면 네. 달러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 달러가 들어온 거를 놀러 갈 때 출금이 가능하다, 출금이 가능하지 않다. 달러로. 출금이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외화 통장 만드시잖아요. 네. 외화가 들어오는 통장. 네. 외화 통장 만드셔갖고 증권사 전화해서 네. 나 일로 보내줘. 그럼 보내줍니다. 네. 물론 HTS에서 되지는 않지만 전화 한 통화해서 보내줘. 그럼 보내줍니다. 그러면 딱 달러가 다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달러 딱 찾아갖고 다 나가는 겁니다. 달러 찾아갖고 나가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가 달러 쓰면 네. 엄청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엄청 좋아합니다. 달러. 달러 달라고 마음 달러를 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 쉽게 해서 달러에 대한 굉장히 그 지금은 많이 먹어주기 때문에 달러 투자를 위해서라도 배당주 투자를 좀 하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또 1달러짜리 100장이랑 100달러짜리 하나랑 또 다르잖아요. 가치가. 네, 다르죠. 돈이 네. 구겨졌냐 안 네. 구겨졌냐. 그렇죠. 예, 네,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 같은 돈 값어치잖아요. 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말레이시아 링깃 아닙니까? 네. 링깃 똑같은 값어치랑 달러를 값어치 똑같은 거잖아요. 네. 약간 뭘 주가 하면 달러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이 장면도 빳빳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깨끗한 점은.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요번에. 잡히지 그 않은. 예. 팁을. 네. 제가 이제 호텔에서 묵을 때. 네. 달러를 줬거든요. 물론 이제 달러를 많이 주지는 못하지만. 네.
엄청 좋아합니다. 이 벌써 이불 이렇게 깔아준 것도 예, 달라요? 다 달라지죠. 왜냐하면 제가 딱 얘기할게요. 저희 가족이 네 명이잖아요. 네. 네 명이 한 침대에 다 잘 수 있습니까? 보통 호텔에? 아니요. 안 되죠. 네. 그래서 보통 3베드. 네. 침대 세 개 있는데 끊었어요. 네. 한 명은 바닥에 자야 되잖아요. 네. 제가 보통 바닥에 자거든요. 네. 아니, 남자니까 네. 아니,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보통 이제 아버지가 그런 험한 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냥 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 에어매트를 준비해서 갑니다. 네. 에어매트를 깔고 자는 라꾸. 아니 뭐 라꾸라꾸든 뭐 아세요? 바람 불어오잖아요. 네. 물론 입으로 부는 건 아니지만 네. 바람 훅 확 네. 두툼해져요. 근데 달러를 딱 줬더니 네. 다음 날 하나 거기에 들여지나요? 시트가 입혀져 있어요. 우와. 그 에어매트에 네. 시트 다 입혀놨어. 시트를. 보통 침대에 하는 네. 거 있잖아요. 그렇게 네. 입혀놨어. 시트를. 신경 많이 써주셨네. 너무 감동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약간 이렇게 네. 별로 이렇게 뭐랄까 느낌이 별로 안 좋잖아요. 네. 약간의 그 이 보통 침대 네. 그런 면이 아니니까 그쵸. 싹 묶어놓은 거예요. 싹 해서 비계까지 딱 네. 그래서 내가 아 정말 돈이면 안 되는 거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느꼈는데 그 정도로 사실 이제 달러에 대한 중요성이 좀 커지는 시기가 아닌가. 네. 많은 분들이 좀 올해는 적어도 우리 김한영 씨하고 하는 방송에 여러분들 보답하는 길은 미국 주식을 좀 더 많이 투자해라. 네. 말씀드리겠고요. 달러에 대한 관심을 같이 가져보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두 번 연속했던 방송은 네. 마치고요. 아, 사실 죄송합니다만 언제 또 할지는 모르잖아요. 네. 조만간 또 해야죠. 그렇다고 또 내라고. 아, 또 조만간 또 해야죠. 안양 씨하고 좀 시간이 안 맞지만 저는 네. 안양 씨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마무리까지 할 때까지는 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하나는 이해해 주셨어요. 쓰면 좋겠어요. 정기적으로 못 합니다. 네, 맞아요. 매주 뭐 원래 매주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거는 뭐 저도 집이 멀고 아랑 씨 직장이 있다 보니까 안 되니까 그 부분만 양해해 주시면 끝까지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방송 마치고요. 건강하게 다음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